자,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인데요. 그 EU 국가에서 청년층의 폭음은 이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성인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전 세계 평균치보다 2.5배 이상 많은 11리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나 가족폭력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250억 유로, 이게 2003년 기준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음주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25개 회원국 중에서 15세에서 16세 청소년의 음주율은 무려 90%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12.5세에 술을 시작하고 14세에 처음 술을 마신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회원국들 중에 15세에서 29세 남성 사망하는 남성들 중에서 음주로 인한 사망이 29%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청소년 음주 문제에 대한 이런 획일적인 이 보도 경향은 이탈리아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 가장 유력한 일간지인 일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이미 그 청소년층의 그 알코올 남용과 중독에 관한 기사를 2,747개나 작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 굉장히 그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음주층이. 그래서 이탈리아 매체들은 청년층들이 지난 세대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고 또 음주 형태도 독주를 마시는 노르딕식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는 여론 몰이를 지속하여서 결국 2001년에 알코올 관련 규제 관련 법률과 정책이 의회에서 역사상 최초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탈리아인들은 도수가 높은 술을 기피하고 대략 65%가 와인이고 25%는 맥주, 나머지 10% 정도가 증류술을 마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 지중해 국가들은 이러한 피해를 성공적으로 줄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는데 특히 이탈리아에서 특히 노력을 많이 해서 결국 나중에는 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탈리아에서의 알코올 소비 감소는 1970년대 단순 농업에서 변모한 산업화된 노동과 가속화된 대규모의 도시화에 따라서 변화된 새로운 생활 방식의 고전적인 음주 형태는 더 이상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네, 그래서 1980년에서 90년에 들자 생활 방식의 변화, 네, 그런 변화는 개인화되는 변화를 얘기하고요. 또 교육 수준도 향상이 되고 또 가족과 사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을 그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고 또한 사회 이동성의 발전이라든지 또는 소비 영역에서의 기회와 선택의 증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0년 통계 기준으로 국가별 폭음자 비율, 즉 그러니까 한 달에 1회 이상 한 번에 소주 한 병뿐인 60ml 이상의 알코올을 마시는 사람도 6.2%로 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폭음을 막으려면 이탈리아를 본받으라라는 보도가 등장할 정도로 이탈리아의 그 음주율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이제 2001년의 법률은 이탈리아 매체들이 음주 위험 경계에 있는 청년층의 숫자를 과장 불안을 부추기고 청년 음주를 가장 급박한 사회 문제로 오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2005년에서 2015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청년층의 고위험 음주 행위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음주와 만취에 있어서 이탈리아 청년층은 좀 낮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HSBC 조사에 의하면 2016년도에 15살 기준으로 2회 이상 음주 경험은 남자는 19%, 여자는 14%인 반면에 다른 유럽 국가는 평균 24%와 20%라고 합니다. 특히 노르딕 국가의 청년층의 경우 도수 높은 주류와 취함을 즐기려는 음주 문화에 비해서 지중해 지역 국가의 청년들은 음주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더 많이 의식을 하고
또 이탈리아와 남유럽 국가의 10대들의 낮은 음주량과 만취를 자제하는 문화적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적 번영과 급격한 도시화를 이룬 이탈리아는 알코올 소비 과다 국가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알코올 소비 국가로 변모한 선진국이기에 음주 문화 연구를 위한 특별한 표본 국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청년층의 이러한 음주 행위의 특성을 형성시키고 또 음주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낮추려는 자기 통제,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을 작동하게 하는 문화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네. 어떠한 이탈리아적 문화적 요인들이 이러한 현상을 야기했는지를 이탈리아 청년층 섭그룹을 대상으로 가족주의, 패밀리즘이라는 사회화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서 이탈리아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므로 이탈리아 사회 연구에 대한 이해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이 본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족주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인은 어떤 여러분 혹시 오페라 리골레토라는 오페라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보면은 굉장히 적대적인 외부 세계에 대항해서 보호하고 자기 가족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는 리골레토와 같아서 실제로 타인에게 충성심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이렇게 세상의 부패에 기여함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 이탈리아인들은 친족 관계가 아닌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강력한 가족주의는 이탈리아 문화의 주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회제도의 핵심은 가족이죠. 그렇기에 이탈리아에서 한 개인은 어느 집단에 소속되고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가족은 최고순위에 위치하고 가장 중요한 연결성이고 또 가족 구성원은 이탈리아인들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은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신뢰에 기초하여 상호우존적인 강력한 결속력을 소유하고 있기에 이탈리아인들의 개인적 삶과 사회활동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이탈리아인들은 일체감과 전통의 기초에서 가족을 개인적인 삶의 우선순위에 배치합니다. 이러한 가족 개념은 확대되어서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 마피아 같은 조직폭력단체까지 적용이 되어서 세대에 이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확고한 통제권에 기초한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가족주의에 의해 강력한 가족의 응집력이 작동하며 보수적인 가족주의라는 사회제도와 이를 중심으로 한 삶의 방식이 이탈리아 문화에서 핵심적인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주의의 근간이 되는 집단주의의 어떤 응집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레알로 앤 알릭의 연구에서는 보면은 지중해 지역의 가족주의는 집단주의 문화 특수한 형태로 개인에게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 역할 수행을 기대하는 사회문화적 시스템이며 반대로 개인주의 문화는 어릴 때부터 자율적, 독립적 인격을 갖추도록 격려하는 제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같은 집단주의적, 다시 말하면 가족주의적 문화에서는 집단적인 목표, 내지는 가족적인 목표가 개인적인 목표를 압도하며 사회적 공유 가치로 개인적 권리보다 대인관계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성향보다 상황의 행동을 적용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로 유럽 남부의 청년들이 가족을 떠나 타지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노르딕 국가보다 약한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정체성과 자율성의 발전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기는 한데 지중해 지역 국가에서는 가족과 연관하여 목표가 형성되는 반면에 북유럽 쪽에서는 부모와의 물리적 분리가 전제되고 있다는 점이 그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두 문화의 차이에 따른 음주에 관한 선택 비교 연구는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이 상반되는 두 가치 체계가 음주에 관해 어떤 선택을 어떻게 강화시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학생은 항상 다른 사람과 그들의 음주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음주를 해야 적정한지를 생각하는 문화적 조건에 의해서 음주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만은 핀란드 학생들의 경우는
개인적인 성취와 성향은 도리어 음주의 위험을 증가시켰는데 그 이유는 개인 간의 책임과 관계에 대해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사회적 기대와 연관시켜서 음주량을 정의할 수 없기에 알코올 소비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음주와 중독에 관한 개념 형성에 관한 분명한 두 문화 간의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혼자만의 음주와 개인적 갈등으로 마시는 음주의 경우 두 문화권 모두 상당한 정도의 위험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학생들은 알코올성 음료의 위험성과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훨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결과적으로 핀란드 친구들과 달리 알코올 연관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정확한 규칙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학생의 경우 가족에 대한 고려는 필수 사항으로 알코올 중독의 실제 원인을 결여된 가족관계로 이해하고 또 알코올 중독의 원인과 결과도 고독과 결부시켜서 좋은 가족관계를 만들거나 가족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핀란드 학생들은 알코올 중독을 개인적인 결함이나 무능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래요. 즉 중독의 이유는 개인적인 무책임이며 따라서 사회 환경과 생활 여건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정당한 이유로 마시는 한 중독으로 발전할 위험은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학생들이 잘 아는 위험의 개념 또는 알코올에 내재한 특정 중독성 위험 물질과 연관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가족주의는 이탈리아 청년층의 독특한 음주 행위를 형성시키고 음주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낮추려는 자기 통제를 작동하게 하는 문화적 요인, 예를 들면 지리적인 국경이나 특정 음주 문화를 넘어서 존재하는 집단적 가족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와 규범으로 작동하여 청년층의 위험한 음주를 제어하는 보호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주의적 가족주의는 강력한 가족 응집력을 보이는데 이 응집력에 대한 올슨, 맥퀸, 베런스는 가족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 emotional bonding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가족 구성원 간에 얼마나 친밀한가 또는 얼마나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가, 서로 얼마나 도와주는가, 서로의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응집성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맺는 정서적 유대와 가족체계 내에서 한 개인이 경험하는 개별적 자율성의 정도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 공동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이탈리아의 집단주의적 가족주의가 청년층의 음주 욕구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부모의 통제와 지지입니다. 통제하는 것은 컨트롤 하는 거고 지지는 서포트 하는 건데 레이프만 등은 뭐라 그랬냐면 청소년 음주 원인은 사회적인 영향으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도 포함되며 대표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주와 같은 청소년의 문제 행동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모 관련 요인이 그 양육에 있는데 그 양육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회학습 이론의 기본 원리는 인간의 행동은 보상과 긍정적 강화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자녀가 뭘 잘했다고 인식할 경우에 부모는 칭찬과 같은 긍정적이고 사회적인 강화물을 자녀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행동을 강화하고 자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행동을 학습합니다. 특히 음주를 하거나 음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또래 집단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음주와 관련된 또래의 압력을 받게 되어 음주를 시작하게 되는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영향에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 자녀를 위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음주 행위를 포함한 자녀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나 기대를 세우고 이를 자녀에게 전달하며 부모가 가정 내에서 또는 가정 밖에서의 자녀의 행동을 감독함으로써 또래 집단의 영향과 같은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의 시작은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청소년기는 아동기부터 성인기로 변화하기 위한 전환기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이때 부모는 양육자로서의 그 역할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서포트라는 것은 부모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며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콥은 자녀로 하여금 돌봄과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 의사소통과 책임을 갖는 조직 네트워크 속의 일원임을 믿게 하여서 또 자녀 자신이 부모에 의해 온전히 용납되어 부모에 의해 한 인간으로 가치가 확인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지지에 관한 연구는요, 부모의 높은 지지가 있을 때 문제 행동이 적어지고 또 부모의 지지가 낮을수록 음주 및 그 약물 사용 경험이 높아지고 또 청소년의 알코올 남용 및 약물 사용 행동이 부모와의 관계, 즉 부모의 지지의 결여와 관련이 있는데 부모 지지가 낮을수록 중독성 약물을 실험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와 핀란드 학생들의 음주를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첫 음주, 처음 술을 마시는 그러한 현상의 실행 과정과 문화적 영향력에 의한 복합적 의미의 분석을 통해서 알코올 사회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에서의 알코올 사회화 과정은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가족이 아닌 친구와의 본격적인 실제 음주를 하기 그 수년 동안 부모의 통제하에 알코올 맛보기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술을 일상적인 물질로 수용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부모님하고 함께 식사 중에 조금씩 와인을 이렇게 시음을 하는 한번 이렇게 맛을 본다는 정도,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차츰차츰 그 술에 그 부모님과 함께 가족 간의 식사 도중에 술을 접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년 동안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또 가족 안에서의 반복되는 와인 시음을 통해서 음주가 특별한 스릴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다. 예. 그리고 가족 전통의 한 부분으로서 각인이 된다고 해요. 이런 경험을 부여하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감정, 즉 본인이 음주를 할 정도로 성숙했다는 자부심을 또한 제공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의 감독 하에 이러한 알코올을 음료를 접하는 방식은 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절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의식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규율과 부모의 통제를 강화하며 자녀들과의 오픈된 대화를 나누는 효과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탈리아는 여러분이 지금 여태까지 예, 그 발표한 내용에 따라 의하면은 예, 어느 정도 가족의 유대 관계, 예, 그게 이제 패밀리즘이죠. 그것이 많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거에 반해서 예, 핀란드에서는요. 첫 음주 시기가 실제 음주 시기와의 구분이 불분명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첫 알코올 경험은 부모의 통제 밖에서 비밀리에 또래 친구와 실행이 됐다고 하는데 청소년 음주 사회화 과정의 권위적인 규범 설정자인 부모의 힘은 감소하고 또 또래 집단의 가치 기준의 근거로 강화된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핀란드 청소년들은 네, 어떤 과거 세대에 비해서 더 어린 나이에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어떤 과도한 음주를 하는 그런 경향이 예, 보인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탈리아와는 상이하게 핀란드에서는 부모의 통제 아래 음주가 이루어지는 아동기 음주 형태와 또래 집단이 조직하는 예, 음주 형태인 성인 음주 형태 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경우 이 두 형태는 서로 분리되고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지만 예, 이는 문화적 음주 패턴의 강력한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요즘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문화와 습관이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그 어떤 우울한 그러한 힘든 시절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요즘은 이탈리아도 가족에서 식사 중 와인을 마시는 게 예전보다 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한다고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현상을 감안한다면 습관은 변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변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첫 그 음주 경험도 젊은 이탈리아인들에게 드문 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최근 매체들은 가족 안에서의 조기 알코올 사회화라고 하는 전통적 형태가 외국적 풍조의 유입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 사태로 2020년 이탈리아 주류 판매량이 2019년 대비 250%나 증가했다고 그래요. 금주자 비율은 또한 하락하고 또 고위험 알코올 의존자도 남자는 23.6% 여자 97%를 그만큼 증가를 했고 또 모든 인구 집단에서 알코올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실업이라든지 예, 경기 침체, 이탈리아가 지금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예, 어쩌면 이 알코올 그 소비량이 더 높아질지도 모르겠지만 예, 일단 백의 주장처럼 자율성과 개인적 책임을 한층 강조하는 세계적 현상에 의해서 가족주의 같은 집단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의 훼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결과로 청년층은 알코올 소비에 더욱 의존하는 그런 그 가상적 시나리오도 예상됩니다만, 네, 그렇지 않기를 바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해본 알코올 사회화 과정은 상이한 음주 문화가 존재하고 또 동시에 단순한 알코올 소비 현상을 넘어서 이탈리아 사회 기저에 사회적 가치 그리고 가족주의가 강력한 영향력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체계가 이탈리아 청년층에게 음주가 유발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수행한 것은 밑에 나오는 세부적인 요인들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예, 프리시딩에 나온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